십단운 관계사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십단운이 관계사 1탄이고 11단운이 관계사 2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 접속사와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능이 뭐냐면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죠.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접속사죠. 접속사가 문장을 이어주고 그리고 관계사가 문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는 자 관계사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계사는 자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관계사 파트가 두 단원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지금 10단원이 관계사, 관계대명사를 이야기하고 11단원이 관계부사를 이야기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 우리 관계대명사는 말 속에 자 이게 대명사라는 이게 뭡니까? 명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명사가 빠지고 앞에서 대신한다는 거거든. 뭐냐면은 명사는 문장 성분이란 말이야. 문장에서 명사가 빠져버리면은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 돼? 명사가 빠지면은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불완전 문장. 자, 따라서 관계대명사 하면은 관계대명사 하면은 뒤에다가 자 영어 문장의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라면은 주어가 없는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주어인 명사가 빠지거나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가운데서 목적어가 빠져 있는 문장을 우리는 자 앞에서 관계대명사로 연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관계대명사가 연결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문장과 문장이 자 이게 잘 안 보이죠. 다시 문장과 문장이 있을 때 뒤에 나오는 게 완전 문장이라면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고 그 다음에 불완전 문장이라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는 불완전 문장이라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관계 부사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관계 대명사에 대한 개념 정리니까 관계 부사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문에 보면은 This is the man이 나왔고 주어 동사 문장 하나 나왔죠. 근데 뒤에 보면은 lives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원래 문장이라는 건 주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죠. 관계대명사 자리고 이 자리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who냐 which냐를 자 선택했으면 되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 이걸 보고 선행사가 그럽니다. 선행사에 따라서 who를 쓸지 아니면은 자 위치를 쓸지 아니면 whom을 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선행사에 따라서 who를 쓸지 아니면 위치를 쓸지를 결정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who를 쓸지 whom을 쓸지 who's를 쓸지를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는 거를 우리 주격관계대명사라 그러는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를 주어 취급합니다. 이 선행사가 3인칭 단수죠. The man이라는 게. 그래서 동사에 s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주어 취급해서 자, 그래서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선행사에 따라서 동사의 단수 복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 s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만나다라는 목적어, 자, 만나다는 동사의 목적어, 누구누구를 만나다는 목적어가 지금 없습니다. 영어에서 목적어는 주어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달 수 있는 동사가 목적어를 달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문장이고 불완전 문장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뭐뭐를 만나다 해서 목적어를 지금 달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문장 인정이 됩니다. 관계대명사 자리고 목적격은 whom 또는 who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선행사에 상관없이 관계대명사는 that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who나 which는 항상 this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man whose name is Tom Smith. 자, 이거는 소유격이라고 돼 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상관없이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who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격을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자,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뭐뭐의라는 소유격 조사를 붙여가지고 앞에 나오는 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은 연결해서 해석이 되면은 자, 무조건 소유격을 우선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에서 말이 되죠. 그러면 후주를 쓴다라는 겁니다. 소유격 가장 쉽게 맞추는 방법이고 소유격을 이게 조금 의심스럽잖아. 후주가 들어갈 차례가 맞는지 아닌지 그래도 의심스럽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확인 방법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탐 스미스다. 이거는 주어 동사 보호가 나오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죠. 자, 두 가지를 형태를 가지고 소유격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초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 동영상을 끊어서 듣기 바랍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girl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라 그랬는데 명사를 뒤에서 빼버려야 되거든. 자, 어떻게 똑같은 명사를 찾아가지고 자, 뒤에 나오는 명사를 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관계대명사 쓰면 되죠. 이 경우에는 the girl 다음에 she를 빼버리고 who 쓰면 되죠. 무슨 격입니까? 주어를 빼버렸으니까 주격입니다. 주격, 목적격을 자,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격은 생략이 안 돼요. He is a famous pianist. 그는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다. 자, I have greatly admired him. 힘이 목적어하고 피아니스트 겹치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을 없애고 목적격이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또는 who를 써도 되고 목적격은 whom을 써도 됩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물론 this로 바꿔서도 상관없죠. 되겠죠? 그 다음에 he is the guy. 그는 그 사람이다. his cell phone. 오, who's 나왔네. who's 소유격이니까 그냥 그 사람의 핸드폰.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 말이 되니까 who's 쓰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후주를 너무 관계되면서 너무 거창하게 문법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해가 불가능한 문법은 whoever 들어가는 자 그 정도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거 그 정도가 어렵지 나머지는 쉽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고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일상생활에서 거짓도 할 수 있는 게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Do you know anyone? Anyone은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 당연히 who 쓰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격은 뒤에 주어 동사 확인합니다. 목적어 빠졌죠. 누구누구랑 결혼하다 해서 그래서 불완전 문장이니까 whom 쓴 거고 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계대명사에서 또 우리가 who나 which 대신에 that은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that이 주로 쓰이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선행사에 자 사람과 사물이 함께 사물과 사람이 함께 나올 때나 또는 자 의문사가 있을 때 후후 좀 이상하죠. 그러면 더 베리나 더 세임이나 자 그러면 디 온리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무조건 됐 쓴다라고 돼 있는데 더 베리는 뜻을 알아 뜻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란 뜻입니다. 더 베리가 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게 관계되면서 that이 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that을 안 써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who나 which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who나 which 대신에 우리가 that은 항상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외우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심표 다음에 있지. 관계대명사 나올 때 that 쓸 수 없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in이나 on이나 that 자, in이나 on이나 for나 뭐 with나 이런 거 전치사 다음에는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관계대명사 가뜩이나 시험에 내면 다 맞춰버리는데 그나마 이거 맞추면은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틀리는 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관계대명사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쓰세요. Hand me the umbrella. 자, 나한테 umbrella 우산을 전해줘. 색깔이 노란색.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우산의 색깔 말이죠. 소유격은 선행사 상관없이 whose 쓴다 그랬습니다. 자, 참고로 whose는 소유격은 that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This is a dress I have been looking for. 어떤 문장이,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문장이 전치사로 끝났다. 전치사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뒤에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나 동명사. 항상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게 나오지 않았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자리라는 거 확인됐고 드레스라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위치 쓰면 되겠죠.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됩니다. 왜? 목적격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럽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The scientist presented 동사부터 남았네. 주어 자 빠졌네. 주격 자 이거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주격은 목적격 생략 가능. 주격 생략 불가능. 넘어갑니다. 관계되면서 완에서 여하세 용법 우리가 선풍관이라 그랬죠. 세미 항상 세미 만들어낸 말 중에서 만들어낸 말 중에서 선풍관 뭐의 약자입니까? 선풍관 선행사를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라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 중에서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 그래서 선품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줄여서 말을 만들까? 중요하니까 관계대명사 다음에 물론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 what 다음에는 불완전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불완전 문장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what 앞에는 선행사인 사람 사물의 명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은 그 자리에 that이 아니라 what이 들어갈 자리고 what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what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돼 있죠. 뭐뭐 하는 것. 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 문장 어라 역시 주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 확인했고 그 다음에 you have studied 뭐뭐를 공부하다 해서 목적어 빠져 있죠. 자 빠진 부분은 확인하고 불완전 문장 관계되면서 잘 읽고 근데 봐봐 tell me에서 지금 사람 있잖아 그럼 who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what을 쓰는 게 맞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사형식 동사를 죽으라고 외웠던 겁니다. gives and tell, teach, show, lend to MBC 개판 이런 거 있잖아. 사형사가 뭐야? 목적어 두 개 취하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꼴에서 봤을 때 tell에 대한 간접 목적어 나왔는데 직접 목적어 하나 what이 잡아먹은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tell이라는 거 평상시에 사형식에 대해서 잘 익히고 있으면 이 문장은 이해하는데 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형사 하나 잡아먹었습니다. 자, this is what he tried to say to people. 이것이 뭐뭐 하는 것 그가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했던 것이나 what 다음에 명사 이거 넘어갑시다.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우리 군더더기 다 빼도록 합시다. 딱 필요한 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 표현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은 문법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다 수고로 암기를 하는 부분이죠. He is not what he was. was 이 비동사가 과거의 상태 비동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야. what he was 하면은 그냥 과거의 그라고 해석합니다. what he is 하면 현재의 그 그렇지 과거의 그 남자. 자 이것도 할 필요 없고 what we call 중요합니다. 이른바 요컨대라는 뜻입니다. 자 이른바 요컨대 일본말로 소위 그렇죠. 소위 일본말입니다. 이른바 요컨대입니다. 그는 이른바 night owl 하면은 야간 올빼미 형인간이다 라는 거야. He has lost his way. 길을 잃었습니다. What is worse? 하면은 worse는 bad의 비교급이죠. 굳이 안 외워도 이거는 추측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더욱더 나쁜 것은 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길을 잃었는데 더욱더 나쁜 것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What is better? 더욱더 좋은 것은이죠. 자 마리아는 기분이 좋습니다. What is more? 자 더욱이 She is passionate.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독해를 하다가 있잖아. 중간에 독해 중간에 심표로 연결되고 심표 두 개 나와 있죠.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버리세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냥 말하다가 생각나서 그냥 끼워 놓은 겁니다. 중요한 정보는 절대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You should not judge a person. 당신은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By 뭐뭐에 의해서 그 또는 그녀가 가진 거. 선행사 없죠. 그리고 가지다의 목적어 빠진 불완전 문장입니다. 자, what 들어갈 자리죠. 선풍관 들어갑니다. She is very thrifty. 단어 어렵죠? 자, 검소한이란 뜻입니다. 검소한. 그 여자는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 여자는 저축하다, 모으다. 그녀가 버는 것을 모읍니다. 이게 동사란 말이야. 선행사 지금 없죠. What 들어갈 자리죠. He is what is called입니다. 이른바 요컨대 할 때 what is called. 이거는 수고로 암기를 하는 거고. 자, 그 여자가 발견했던 것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뭐뭐를 발견하다의 목적어 빠진 불완전 문장. 선행사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what 들어갈 자리라는 거. 제발, 제발 what은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해주세요. 자, what에서 틀리는 법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관계대명사 두 가지 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두 가지로 사용된다. 참 말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느 때에 따라서 문법적에 따라서 이거를 제한적 용법이라 하기도 하고 연속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정적 용법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앞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 부분이 앞에 나온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99.9%의 관계 대명사는 한정적 용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는 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은 이게 꾸미는 게 아니야. 그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야.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자 제한적 의미를 제한한다라는 거 한정한다라는 거거든. 의미를 뒤에서 앞을 선생님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는 선생님이 된 아들은 한 명 있는 거야. 노숙자가 된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사장이 된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가 된 아들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는 선생님이 된 아들은 한 명 있다라는 거고 뒤에 거는 그는 아들이 한 명이 있다. 외아들인 거야. 그리고 걔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쉼표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앞을 꾸미지 않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She tried to open the door. 그 여자는 문을 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자, 알았습니다. 라는 거. 앞 문장 전체를 이야기할 때 문 열려고 애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앞 문장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which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는 말했습니다.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한 것은. 그렇지. 앞 문장 전체를 이야기할 때 위치를 자 관계대명사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의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99% 100%를 채우기 위해서 99%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1%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공부는 끊기고 지겨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99% 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1%에서 폭망합니다. 1% 찾아냅시다. 모르는 1%, 놓치고 있던 1%. 지금은 그런 어떤 자 그런 경지에서 자 우리 문제를 또 접근해야 됩니다. 개념을 접근하고 China is the country. 중국은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딤섬이 만들어졌던 나라입니다. 원래는 딤섬 was made in China 이래 된단 말이야. 근데 앞에서 자 차이나가 겹치니까 자 이게 인덕한출이죠. 인덕한출이 또는 인차이나 하면 되는데 칸출이가 겹치니까 칸출이를 없앴단 말이야. 그러면 인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전치사가 자 관계대명사랑 친해요. 그래서 인위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위치로. 근데 인댓은 안 되죠.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치사라면 댓을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댓 쓰려면 이는 원래 위치인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가로를 쳤느냐? 자, 주어 동사 인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복잡합니다. 자꾸 이제 설명만 들으면은 자 이게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I don't like the music. 나는 그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는 음악, 리스는 항상 전지사 to를 달고 다니죠. I told everything to Mary. 나는 모든 것을 메리한테 이야기를 했다. I should not have done. 오랜만에 봤네.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인데 shouldn't have PP니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죠. 자, 내가 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do, 하다의 목적어. 자,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불완전 문장 확인되었고 메리한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라는 게 전체 문장의 선행사입니다. 전체 문장을 앞 문장을 선행사로 할 때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면 되죠. This is a product in which겠죠. in that은 안 된다 그랬죠. He joined the worst. 그는 최악의 팀에 가입했습니다. 자, 심표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that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which죠. Which is now the best team. 지금은 최선의 최고의 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 생략이라도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반복입니다. 목적격 주어 동사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들어갔을 때 말이 참 어려운데 자 이때 이제 이 전치사가 앞으로 갈 수 있죠. To whom 되면은 whom을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whom을 생략하면은 전치사는 자 뒤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은 생략이 안 된다 그랬는데 비동사가 있을 경우에 비동사까지 묶어가지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티 놓치고 있는 1%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라 할지라도 목자 이거 비동사까지 묶어가지고 통으로 날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관계대명사 다음에 그러면 뭐 사람이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말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삽입절입니다. 이거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프리는 가수입니다. 자, 아주 훌륭한 가수입니다라는데 사람들이 말하기에 훌륭한 가수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 그냥 생각나서 그냥 적어버린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관계되면서 다음에 I think, I thought, think가 나오면 생략 원래 없던 건데 그냥 쓸데없이 쓴 겁니다. 자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대명사 사람 다음에 바로 붙어가지고 자 who를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Who might have been saved? 자 구해질 수도 있었지도 모르는 구해졌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죠. 해석상 말이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말이 됩니다. 역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말했습니다. 자, 학급에다가 뭐라고 they could not forget 그들이 잊을 수가 없는 어떤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문장 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I failed the test. 나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주셨던 시험에 이게 만약에 위치가 된다면 시험인데 지난주에 주었던 시험을 떨어졌다 말 안 되죠.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내셨던 시험에 떨어졌다. 자, 이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게 답입니다. 나는 바이올린 연주자를 만났습니다. 내 생각에 자 I think 뜬금없이 들어간 거라 그랬죠. 내 생각에 사람들이 말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who is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은 who입니다. 목적격은 who도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됩니다. The staff 직원은 대체되었습니다. 바이어보이 어떤 소년에 의해서 어떤 제복을 복장을 한 소년 유니폼을 입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알고 있다의 주체는 당연히 사람이죠. 유니폼이 선행사가 아닙니다. 소년이죠. 자 선행사 소년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으로 대체되었다. 후겠죠. 넘어갑니다. 자, 105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마찬가지로 105쪽, 106쪽, 107쪽, 108쪽. 자, 문제를 꼼꼼하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자, 문제를 108쪽까지 다 풀어오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